자, 사이버원의 대안주로 두 분이 주신 종목들 하나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역시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종목 중에 낙폭 과대 성장주를 보자. 그런 종목이 바로 윈스다라고 한 분을 주셨고요. 다른 한 분은 이 디지털 전환 과속화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으로 아톤을 주셨습니다. 윈스와 아톤, 과연 어떤 종목이 더 좋을지 비교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이 주신 대안주 하나씩 확인을 해봤는데요. 일단은 김민수 대표님이 주신 대안주, 낙폭과대 성장주로 좀 봐야 된다. 윈스를 주셨습니다. 네, 윈스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소프트웨어 관련된 쪽에서 고점 대비 네. 한 30% 하락한 시점에서 물론 최근에서도 많이 빠지고 회복도 못합니다. 네네. 그런데 이게 시장 때문인지 아니면 기업의 펀드멘탈은 이상은 없는지 라고 보게 되면 펀드멘탈은 이상 없습니다. 네네. 그런 쪽에서 앞으로의 변화를 좀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 회사가 하는 거는 정보 보안 솔루션, 그리고 특히 네트워크 보안 침입 방지 시스템, 그러니까 약간 네트워킹에 대한 어떤 보안 쪽에 강점이 있고요. 네. 저희가 많이 또 얘기하는 디도스 대응 시스템이라든가 또 방화벽과 관련된 쪽, 그리고 또 지능형 지속 공격 방어, 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방어를 잘 한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쪽에서 상대적으로 수비에 강한 회사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네트워킹 쪽에 강점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같이 사이버 보안 관련된 쪽도 어느 정도 외부의 침입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쪽에서 강점이 있는데 네. 중요한 건 성과가 해외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 첫 번째로 일본 진출이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고요. 이쪽에서 어떤 계약을 체결한 뒤로 조금씩 더 매출이 늘어나는 경향들이 나오고 있고요. 게다가 또 글로벌 생산 기지 쪽에 국내 제조업체들의 대표적으로 대기업 같은데요. IPS 그리고 방화벽 쪽에 어느 정도 매출을 내고 있고요. 네. 게다가 또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동남아 쪽에 진출하면서 특히 이쪽에 진출한 자동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 회사 쪽으로 같이 대응을 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게 이 클라우드 스트라이크라고 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정보 보안 업체죠. 네네. 이쪽과 같이 협력해서 사업을 확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쪽에서 성과가 나오게 되면 약간 또 브랜드력을 좀 올리는 현상이 나올 수가 있겠죠. 네네. 이 부분도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실적을 보다 보니까 그래도 놀라운 게 연간 매출액은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데라는 생각 쪽에서 작년에 영업이익이 210억이 나왔는데 12% 증가하는 수치고요. 그러면 시총이 지금 1,800억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소프트웨어 업체 치고는 이제는 가치주 쪽으로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주가가 좀 많이 빠졌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또 더 중요한 게 지금 배당을 체크하다 보니까 배당이 3.8%입니다. 배당까지 주는 소프트웨어 업체다. 다시 한번 봐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사이버원을 김민수 대표님은 이야기해 주셨는데 뭐 실적도 일단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예, 성장주 개념으로도 볼 수 있고 배당도 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금 가격도 저렴하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이성웅 차장님의 다음 종목 아톤도 보겠습니다. 아톤은 어떤 모멘텀들이 있을까요? 네, 아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안과 이제 인증 서비스의 어떤 대표적인 기업이라 볼 수 있겠는데, 지금 현재 이 보안 관련 어떤 소프트웨어 기업들 중에서도 이 영업이익률이 20% 이상 나오는 기업들은 거의 없는 상황인데, 네네. 아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 영업이익률이 21.12%를 지금 기록하면서 이 어떤 그 보안 기업들 안에서도 이 효율화를 좀 잘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2018년에 뭐 이제 거의 다 쓰고 있는 이 패스, 이 휴대폰에서의 패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통신 3사와 어떤 공동 사업자로 선정이 되면서 이 안정적인 수익 구조가 나오는 현재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보안 특히 이제 핀테크 쪽에서의 보안 솔루션 부분이 이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점점 이제 퍼지고 있습니다. 네. 기존의 은행에서 이제 뭐 증권 그리고 이제는 어떤 뭐 코인이나 이런 회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런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이 아톤에 대한 어떤 영업이익률의 효율화 부분은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 전에 이제 보안 솔루션 구축에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일회성이나 이런 비용 같은 경우에도 점점 낮아지는 수치이기 때문에 이 아톤의 또 안정적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이 우선 재작년에 영업이익이 21억, 작년에 지금 91억을 보여주었는데 올해는 120억 이상은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뭐 아시겠지만 이제 뭐 패스나 여러 가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발달하는 시기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떤 신성장에 대한 동력 모멘텀까지 타진다고 한다면은 회사는 커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어서 이 아톤에 대한 이 종목에 좀 관심을 지금 가져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되고 지금 이제 주가 수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몇 주 사이에 주가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그러게요. 어떤 네. 시장의 어떤 매크로 지표나 이런 부분에 상관없이 좀 잘 가고 있는 점을 봤을 때는 뭐 방어주다라는 개념보다는 약간 좀 통신회사와 앞서 말씀드렸던 패스 솔루션을 봤을 때도 이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방어주에 대한 리스크 경감 차원에서 대안주로 접근하셔도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말씀해 주신 김에 이제 가격 전략도 체크를 해볼까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은 아톤 좀 바닥을 잡은 건지 최근에 좀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아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목표 주가를 하기에는 약간의 어떤 그 캐파나 좀 작은 부분이 분명히 있고 네네네. 또 성장주 개념으로서 목표 주가를 잡기도 좀 애매한 부분은 좀 있다고 판단되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 29,600원 어제 종가에서 매수 관점 말씀드리고 네. 한 10% 정도에서 32,000원 정도로 접근을 하셔도 좀 무리가 없지 않을까 판단되고 손절가 26,000원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어제의 종가 기준 정도로 매수가를 잡아보자라는 의견이셨고요. 목표가는 32,000원 정도로 제시를 해주셨으니까요. 오늘 시장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김민수 대표님의 이번에는 윈스를 보겠습니다. 윈스는 근데 최근에 반면에 주가가 계속 좀 하락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떨어지나요? 그게 문제입니다. 네. 네. 지금 보면은 주가가 또 지금 6월 달에서 7월 달로 오면서 많이 밀렸는데 그럴까요? 이게 바닥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은 아직 아닌 것 같고요. 네. 거래 중심으로 좀 턴하는 게 확인이 돼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던 체력이나 실적들은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관심은 가져올 필요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13,000원대 전후에서 바닥을 어떻게 잡는지 보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목표가는 1차로 15,000원대 정도로 설정, 15,500원 정도로 설정을 하고요. 손절가는 11,700원으로 조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윈스에 대한 가격 전략. 일단은 뭐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윈스도 주가가 떨어지고 있지만 윈스 이 회사 자체의 모멘텀이나 체력은 굳건하다라고 김민수 대표님 좀 평가를 해주셨으니까 바닥 잡는 거 보고 한번 접근을 해보자라는 전략, 가격 전략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사이버원에 대한 주로 두 분이 주신 윈스와 아톤에 대한 이야기 분석까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시장에 대한 대비책을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이 좀 혼조세로 거래를 마감했고 이번 주도 참 쉽지 않은 한 주였는데요. 한 주의 마무리 금요일 김민수 대표님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네, 금요일인데 불안불안합니다.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미국 시장이 많이 밀렸다가 돌아오는 패턴을 봤을 때는 그래도 시장의 한 가닥 희망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좀 견디려고 하는 이 자생력이 아닐까 생각되었고요. 그러면 국내 증시도 환율 보면은 또 무섭습니다만 네. 그래도 또 장중에는 이런 위축세를 좀 극복하지 않을까라는 쪽에 살짝 무게를 두고 오늘도 금요일 화이팅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과연 오늘은 좀 밝게 웃으면서 날씨처럼 맑아지면서 좀 마무리할 수 있을지. 자, 이성훈 차장님은 오늘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가요? 우선은 뭐 목요일 수요일 날에 우리나라 뭐 금리 인상 그리고 어제의 미국의 물가 지표 어떻게 보면 시장에 좀 악영향일 수도 있겠지만은 잘 버텼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뭐 지금 현재 뭐 이런 부분이 좀 내성이 좀 있지 않나. 물론 이제 그런 악재가 주가에 선 반영됐던 감도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뭐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 솔직히 예측을 하기가 좀 굉장히 좀 애매하지만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그 어떤 인플레에 대한 피크 아웃이 언제냐, 이게 제일 중요한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뭐 피크아웃 했던 부분이 다 틀렸기 때문에 뭐 새로운 어떤 이벤트가 나오지 않으면은 어제 수준의 어떤 시장점 잘 버틸 가능성도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 변수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항상 좀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어떤 매수보다도 계속 지켜봐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관망할 수밖에 없는 시장 상황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두 분 오늘 좋은 말씀,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